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으셨지만 방송되는 카메라를 보고 계시면 우리 얼굴을 보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함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하기 전에 시 한 절을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험 띄워주세요. 제목이 우리 주님 땅에 오실 때 이런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가나안 집 비밀의 마을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 모시며 영평을 하나님의 마음에 성경입니다. 우리 주님의 유명한 성전 시절에서 나사렛 가나안의 목공소 하늘에서 아무런 천사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오늘 우리 주님 찾아오실 그 정결한 공간 내 마음 속에 있는가. 그냥 그 아래 좀 내려주실래요? 신비한 노래를 부르시며 그 언덕길 은밀한 기도로 하나님을 아뢰는 자신의 그 새벽이 있을 때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나사렛 언덕길 내 마음에 있는가. 우리 주님의 노래와 영광과 복성을 살리는 해결이 되게 하나님을 떠올리시며 그 언덕자 앞으로 만나게 지나가시는 비밀의 앞서 오늘 우리 주님 주상에 오신 하나님 작은 기도에 대한 내 마음에 있는가. 끝인가요? 네. 또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밤새 지지를 마시며 오명을 시작하시는 골목다운 분들이 우리 지지를 지시고 못 박히는 갈고리 시작하다 오늘 우리 주님께 내가 안무를 잡아 시작한 내게 있는가. 우리 주님 원하시고 하늘로 오신 저 천국이 그리로 우리 여러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살아서 부를 하늘의 노래 속에 내 입에 있는가. 이걸 한 페이지에 한꺼번에 좀 작은 글씨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 되는가? 몇 페이지? 한 페이지를 한꺼번에 한 번에 안 나와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첫 페이지 이 시는 제가 여러 해 전에 써뒀다가 잃어버린 글입니다. 썼었는데 잃어버리고 못 찾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걸 우연히 어디서 보고 어떤 성도님이 우연히 어디서 보고 보았다고 그러면서 그걸 다니는 데마다 다 읽어주고 다녔다고 해요. 교회에서 양질학교 때 읽어주고 가는 곳마다 읽어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라고 그럼 맞추라고 그래서 다시 찾았습니다. 다시 찾아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여섯 개의 면이 있습니다. 6면으로 되어 있는데 매 연마다 맨 끝줄 이렇게 끝줄이 마음
내 속에 있는가, 내 속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가, 다음에 내게 있는가, 내 입에 있는가, 이런 말로 끝납니다. 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어요? 가난한 집 말 그 소도 짐승도 없는, 너무 가난해서 소와 짐승이 없는, 그래서 비워둔 빈 말구유, 빈 말구유가 어땠을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말도 없는 빈 구유, 무슨 먼지 투성이고, 다음에 무슨 개미들, 벌레들, 이런 거미들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살고 있을 수 있고,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더럽고 그런 말구유에 조그만 포대기 하나 깔고 거기에 예수님을 나와서 눕혀놨어요. 그런 빈 말구유에 오셨어요. 지금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즉시 영접한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궁궐처럼 지어놓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50억, 100억 이렇게 돈 들여서 교회당을 궁궐처럼 화려하게, 찬란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예수님 오신다고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의 궁전을 떠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말구유에 오셨던 주님께서 오늘날 그렇게 화려한 그 엄청난 궁전보다 더 찬란한 그런 교회당에 들어오실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예수님이 그런 교회 앞에 들어가시려고 앞에 서 계시다가 틀림없이 못 들어가시고 뒤돌아 서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교회당에 초라한 신자들이 몇 명 모여서 간절하고 진실한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 있으리라고, 내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약속대로 틀림없이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우리 오늘 주님 오시면 영접할 그런 가난한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더 못하게 여기는 그런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남을 더 존중하고 남의 소원을 더 크게 하고 자기 욕심을 줄이고 남의 바람을 더 귀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가난한 마음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 주님 청년 시절 사시던 나사렛 가난한 마음으로 태어났을 때도 가난한 빈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유년 청년 시절에도 예수님은 성공해서 어디 큰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고 가난한 목공소에서 일을 하심으로 보내셨어요. 나사렛 시골 산골 마을 아주 작은 목공소, 거기에서 나무 가루를 마시면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년 시절을 보내고 친히 수고하고 일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을 알아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홀로 기도하실 때
하늘에 천사들이 와서 방문했고, 또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가난한 기도를 들으시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그 가난한 목공소에서 사시던 주님이 찾아오실 가난한 목공소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팔복의 맨 서두에 주님은 가난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 넉넉하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고, 많이 가지기를 바라고, 재물이든 명예이든 지식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많이 가지기를 바라고, 많이 가진 사람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하고 자기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의 준비하고 공부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뭐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아무요 가난하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자기 자녀들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하는 부모도 없고, 또 가난한 남자에게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신부도 없습니다. 남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집 여자를 결혼해서 덕을 벌려고 합니다. 이런 재혼할 때 남편이 집도 없고 직업도 없고 돈도 없으면 재혼해요 못해요? 뭐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이 있고 또 가진 게 많이 있으면은 틀림없이 오겠다고 손을 드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를 많이 가진 사람이 마음이 가난할 수 있을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 마음이 가난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려울까요? 이상하게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은 영적인 빈곤을 가진다.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질적, 육체적 번성은 정신적, 영적 빈곤을 가져옵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뭘 잘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많이. 예, 걸음도 물도 다 중요하지만 전정을 잘해줘야 돼요. 잘라내 얘기를 잘해야 돼요. 나무 이파리가 너무 많이 무성하는 열매를 열어야 못 열어요? 잘 못 열어요. 이파리로 다 영향이 가가지고. 또, 이파리가 너무 많으면 사과 같은 게 달려도 잘 익지 못해요. 이파리에 가려서 익지 못해요. 근데 이파리가 좀, 없어져야, 또 너무 무성하지 않아야 열매도 잘 열리고 충실하게 열립니다. 햇빛도 많이 봐. 저는 젊었을 때는 나도 부자가 되기를 바랬어요. 돈이 많아서
나도 좀 넉넉하게 살고 외국 여행도 자주 하고 또 뭐 유학도 하고 애들도 뭐 이렇게 보내고 유학 보내고 저를 가르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럽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생을 거의 다 살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부자 아닌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살았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가난하게 살지 못했더라면 나는 결코 교회 다니지 않았을 것이고 목사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써놓았던 많은 시들과 글들을 한 줄도 쓰지 못했을 것이다. 가난이 없는 곳에는 고통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마음속에서는 뭔가 생각과 또 시와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천억을 줄 테니까 너는 돈만 가지고 살겠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돈을 거의 아주 가난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대신 네가 생각을 하고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살겠느냐 둘 중에 선택을 하라 한다면 나는 돈 천억을 줄 테니까 돈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천억을 주시면 나는 돈만 가지고 일생을 살다 죽겠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또 시를 쓰면서 글을 쓰면서 사는 쪽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더 행복하고 더 깊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찾아오실 그런 목공소 같은 가난한 공간이 정결한 공간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을 그다음 또 좀 페이지 넘겨주세요. 신비한 노래 부르시며 환희시던 그 언덕길 은밀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만나시던 그 새벽의 숲길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거닐 나사렛 언덕길 내 마음에 있는 것 예수님이 걷기를 좋아하시던 유년 청년 시절에 그렇게 자주 걸으시던 그 가난한 언덕길 가난한 마을의 그 참 외로운 언덕길 같은 그런 길이 우슬길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주님 모시고 걸어간 주님 모시고 걸으며 살 그런 정말 그 가난하지만 깊은 우슬길 같은 그런 길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지만 주님 모시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의 길 그런 우슬길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우리 주님 베드로 요한하고 부르시던 갈릴리 해변길 하늘떡을 먹이시며 병든 자 버림받은 자를 치료하시던 디베리온스 오늘 우리 주님 찾아오실 갈릴리 작은 길이야 내 마음에 있는가 제가 여러 해 전에 성지순례를 떠나갔을 때 갈릴리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하는데 그 디베리아 호수가에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한 하룻밤을 지내게 됐어요. 나는 잠을 자지 못하고 나와서 그 호수길을 걸으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출 때 갈릴리 해변 그 바닷가 동편으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초라한 해변길 사리강사가 안에서 그런지 뭐 길도 없고 그냥 잡초나 잡목만 묵어져 있고 그런 호수길입니다. 그리고 풀 사이로 나무 사이로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해가 뜨면 그 나무 사이로 빛이 비치고
그런, 그리고 지금은 고기 잡는 사람도 없는, 그런 아주 초라한 해변길. 바다도 아니고 그냥 강물이, 요단강 강물이 거기 모여서 호수가 된 거예요. 디베라는 너무 크니까, 민물 호수층은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바닷물은 아니에요. 그런 갈릴리 디베랴 호수가의 길 같은 그런 오솔길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주님 자주 걸으시던 그 해변길, 그리고 고기 잡던 어부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던 그 해변길, 그렇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걸으실만한 그런 맑고 조용하고 깨끗한 길이 내 속에 있는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은 주님이 걸으실만한 작은 호수가 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적은 시입니다. 우리 주님 밤새 채찍에 맞으시며 끌려가신 골고다 언덕길 페이지 넘겨주세요. 우리 죄짐 대신 지시고 못 박히시던 갈보리 십자가, 오늘 우리 주님이 내가 짊어진 작은 십자가 되게 작은 십자가. 우리가 베드로처럼 큰 십자가는 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칠 수 있는 작은 십자가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런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요. 작은 일로 남을 돕는 일, 작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나를 낮추는 일, 작은 이익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내가 양보하는 일, 작은 말 한마디로 남을 위로해주는 일, 남이 저지른 작은 실수를 키우지 않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일, 이런 일들은 다 작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이 저지른 작은 실수를 가지고 굉장히 크게 확대시켜가지고 그걸 뭐 싸우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저 그 사람이 작게 작은 일로 실수했을 뿐인데, 그저 작은 말 한마디 잘못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확대시켜서 굉장히 큰 잘못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더 크게 비난하고 다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결국 작은 일을 가지고 큰 프레임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날마다 내가 오늘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참아야 할 작은 십자가, 내가 견디고 짊어져야 할 작은 십자가, 내가 이해해 줘야 할 작은 십자가, 내가 대신 져야 할 작은 십자가, 그런 십자가를 찾으며 살길 바랍니다. 아멘. 네. 남을 용서해 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죄를 지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엄청나게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내 생에서 되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다 작은 일이었어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들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냥 화내고 참지 못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렇게 살아온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걸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그냥 넘겨주고 넘어가주고 그냥 덮어주고 하는 일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할 작은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작은 십자가. 그런데 큰 십자가를 지겠다고 수도 없이 기도하고 큰 십자가를 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작은 십자가를 맡겨주면 안 지겠다 그래. 이건 못 견디겠다 그래. 참지 못하겠다 그래.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
용서할 수, 할 수 없다 그래. 못 참겠다 그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아주 작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그 대부분은 나를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부지불식간에 주게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 주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질 수 있다면 지고서 참을 수 있다면 지고서 견디고 그저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짊어지고 갈 작은 십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신 저한적 초국께 그 길로 우리를 데려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살아서 그를 하는 거겠습니다. 내 입이신 하늘 노래는 아마도 부자들은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가난한 마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늘에 가서 하늘 노래를 부르지 못할 것이고 뭐 다른 사람이 불러도 감동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기를 배운 사람만 아마도 하늘에 가서 하늘의 노래를 부르고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부를 하늘 노래는 오늘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때 가난한 마음으로 살 때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난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심령이 가난한 이자는 이 마음이 천국이 될 것인가? 아니 부자가 복을 받은 것이지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겠어?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 부자가 복을 받는 사람이지 가난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아니야? 가난한 사람 보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부자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하지요? 네. 근데 주님은 부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일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는 물질적으로는 부자고 마음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아주 부자이고 마음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거기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이자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자와 다릅니다.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실 때 그 이자의 뜻은 심령도 가난한 자, 심령까지 가난한 자, 그건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 세상적으로 가난해서 마음도 가난해져 가난해진 사람, 가난해가지고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해가지고 남을 미워하고 부자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은 심리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오 형제가 있다면은 다 부자인데 한 형제만 가난해. 그럼 가난한 사람이 자기보다 잘 사는 형제들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예? 사람이 다르지 않겠죠.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원망하고 좀 불평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가진 게 없다고 가진 자들을 이렇게 응? 미워하는 마음이 많다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그럴 때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 마음까지 심령까지 겸손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산다면 그래서 하늘에 가서 복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라고 하세요.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어렵다. 그런 뜻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저희 시를 찾아주신 분은요, 이 시를 자기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곳에 시가 너무 좋아서 가는 데마다 읽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잘 읽어주면 은혜를 갖고 감동을 받는다고 여러 사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진단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이럴 때 내 마음 이런 마음인가 하고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글이에요. 예수님 땅에 사실 때 부자로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네? 예수님 땅에 사실 때 아주 가난하게 사셨어요.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한때인데요. 이 한때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을 역사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쉬지만은 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여유에 불을 이루십니다.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지라도 해를 그대로 하여 주께서 나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시편 23편 외우십니까? 외우셨는데 거의 외웠죠. 다 외우셨습니다. 다 잊어버리신 분도 있어요? 외웠다가 잊어버리신 분. 아마 안 외운 사람은 없을 텐데 외웠다가 잊어버린 분은 꽤 있을 거예요. 이 글을 외우는데 외우는 머릿말 글자 다섯 자가 있습니다. 우경사원편. 이 다섯 자만 외우면 23편, 23편을 언제든지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나는 이것을 사원평인데, 우리 아들 이름은 서원평이에요. 그래서 비슷하니까 아주 외워요. 서원평, 비슷하니까 금방 외워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원평, 서원평. 내가 발견한 내 암기법인데 모경은 그냥 두 장만 해놓으면 돼요. 모경 사원편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난 아주 잘 외웁니다. 이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를 푸른 주방에 넣으시면 쉴 만한 그런 것이다. 이거예요. 외우시죠? 야, 이걸 한 줄 외우라면 뭐 외우고 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역사이로다. 그 하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영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영혼, 내가 목자고 영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힘을 잃고 병들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할 때, 내 마음이 낙담될 때, 내 영혼이 시들어갈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소생, 다시 살려주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람이 제일 괴로운 일은 뭘까요? 가난일까요? 질병일까요? 세상에 괴로운 게 몇 가지 있어요. 아직 너무 가난하면 참 괴로워요. 또 병들면 아직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난과 질병보다 더 괴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 죄지은 거예요. 범죄. 범죄. 가난하다고 자살한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질병 들었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가끔 있지만 수 백만 명이 한 명이에요. 범죄하고 자살한 사람은 많아요, 저번에? 엄청 많아요. 죄 짓고 자살한 사람은요, 엄청 많아요. 죄가 죄 짓고 검찰청에 불려갔다가 나와가지고 자살한 사람 정몽원 씨도 자살했어요. 죄 짓고 자살한 사람 많아요.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 시장 국회의원도 있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세상에서 제일 괴로운 일은 범죄일 거예요. 죄 짓는 것일 거예요. 내 생각에도 네가 가난한 고통과 질병의 고통과 범죄의 고통을 세 중에 하나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만 몰라가지고 이걸 다른 고통은 줘도 이거 고통은 네?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범죄의 고통 이거는 죄를 지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래서 이 범죄를 죄를 지으면요 영혼이 시들어가요. 죽어가요. 낙담과 절망과 좌절과 그 엄청난 죄책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자살 안 해도 죽어요. 양심이 사는 사람 다 죽어요. 다 병들어가요. 그럴 때 그런 우리가 그런 입장에 서 있을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요 이게 우리를 이 영혼 소생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하면 의의 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죄를 짓고 죽어가던 영혼을 살려서 다시 살려서 소생시켜서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죄를 지어서 안 지었어요? 지었죠. 짓고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무릎 꿇고 통곡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께서 그를 다시 소생시켜서 그 죽어가던 베드로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다윗이 죄 지어서 안 지었어요? 다윗은 아주 교활한 인간이었어요. 자, 무슨 죄를 한꺼번에 머리도 좋아요. 한꺼번에 몇 가지 죄를 지었어요. 죄를 몇 가지 한꺼번에 간음죄 지었죠? 응? 그 다음에 여자의 남편 우리아예? 우리아를 속였지요? 우리아를 속였지요? 그 다음에 죽게 만들었지요? 자기가 직접 죽여주지 않았어? 누구한테 죽이라고도 안 했어? 그냥 전쟁 죄 내보내라 그랬어. 제일 죽기 쉬운 저렇게 그냥. 그래서 누구 죽었어요? 자기 죽은 것도 아니야. 응? 용감하게 싸우다 죽으라고. 전쟁 죄 내보내라고. 이런 교활한 이 머리 잔머리 들리고 보세요. 다윗이.
다윗이 잔머리를 이 정도 해주면요 그 아무도 모를 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 시편을 네? 머리가 좋으니까 저 다른 시편을 쓰셨 예. 다른 시편을 머리가 좋으시면 자 근데 이게 다윗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이런 한꺼번에 십계명을 다 보냈어 한꺼번에 가늠하지 말라, 정직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그 탐 내지 말라. 십계명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다 보냈어 한꺼번에 다윗이 아니 한 개 구하기 어려운데 이게 다섯 가지 어떻게 한꺼번에 구하냐 한꺼번에 그것도 머리가 좋아야 그걸 한꺼번에 구하지요 머리 나쁜 사람은 한꺼번에 다 못해 따로따로 구하지 이런 놈이 이게 놈이죠 진짜 이런 비열하고 간사하고 간절하고 이런 놈이 안 죽고 자살 안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기록한 시편을 많이 기록한 그런 에? 거의 뭐 성자의 수준에 올라갔다니까요? 이게 에? 자기를 간증하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시달아갈 때 주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 적으시고 내 이어 범죄의 길에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 말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말 속에 죄졌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네? 자기가 죄를 짓고 영혼이 시들어 갔다는 간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글자상으로는 없어요. 근데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걸 딱 감추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딱 감추어도 기가 막히죠. 아, 그 다음 이건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기 함께란 말 나와요. 함께 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갔는데 앞에서 불을 막아버렸어 못 나오게 그러면 그 혼자 불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 같아요 네? 불 속에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누르는데 얼마나 살까요?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누르면 아마도 먹을 게 있는 한 살 겁니다 네. 먹을 게 있는 한 살 거예요 근데 먹을 걸 아무리 놔도 거기 딱 가둬놓으면 절망에서 공포심으로 빨리 죽어요 자기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안 죽어요, 잘. 병도 안 걸리고. 그런데 함께 할 사람이 없을 때 두려움과 공포심과 외로움과 그런 무서움 중에서 무서움으로 왔냐, 빨리 죽습니다. 며칠 무서워 죽어요. 그게 함께 한다는 게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라고, 함께 살으라고, 배필을, 돕는 배필을, 돕는 배필이라면 함께 하는 배필이란 뜻이에요. 함께 하는 배필.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괴로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네, 뭐죠? 다들 괴로울 수가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서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 아멘 그 확신 때문에 재작년인가 뭐 제가 7년인가 어디 사회에 광산 무너져가지고 39명인가 살았죠 39명인가 69일 동안 살았어 69일 동안 69일 동안 혼자 거기 기숙사에서
며칠 안에 못 살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우주를 받았어요? 같이 함께 있었을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아, 네. 그 예배당 기도자의 장소 마련해 놓고는 주님과 함께 그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69일이나 버티고 다 구원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함께 하면요 살고 함께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또 주님과만 함께 살면 안 돼요. 우리 형제들, 성도들, 가족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좀 내가 싫고 모자라 부족하고 그런 점이 많을지라도, 단점이 많을지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나도 단점이 많은데 비슷비슷해요. 사람은 다 잘잘 봐서 따지자면 도토리 기적이야. 거기서 거기야. 나는 이런 단점이 있으면 저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어. 저 사람은 이런 단점이 있으면 나는 이런 저런 단점이 있어. 다 비슷비슷해. 저 사람만. 자, 나는 세상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내 마음에서 들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 솔직히 말해서. 내 통장에 한 1억쯤 있다. 그런데 내가 어디 가면서 맡겨줬어. 집 좀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쓸까 안 쓸까? 맡기려면 쓰면 안 되지. 안 되는데 쓰게 될까 안 쓰게 될까? 그 사람이 내가 쓸 수 있을까 안 쓸 수 있는 거야. 아마 뭐 우선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 근데 그럴 만한 사람, 함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진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는 주님과만 함께 할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함께 해야 돼.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마음과 뜻을, 그리고 소원과 기도를, 바람을, 재물을, 물질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고통을 함께 당할 수 있는 사람, 고난을 함께 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늘은 아주 투명한 곳이다 그래요. 뭘 감추거나 숨기거나 그런 게 없다 그래요. 하늘은 모든 그 하늘에 사는 모든 가족들이 뭘 모르게 하거나 숨기거나 감추거나 이런 일이 없다 그래. 다 뭘 너의 하나도 없다 다 알고 다 그걸 투명한 사이라고 해. 투명한 사이. 이 서로 투명성이 유지될 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동상이몽이란 말 있어요. 동상이몽. 동상이몽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동상. 동상이몽.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죄송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상은 침상이에요. 침상.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고, 꿈은 다르게 꾼다. 그런 말이에요. 같은 침상에서 같이 나란히 붙어 자면서도 꿈은 다르게 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다르다는 뜻이야. 같이 잠을 자도 생각은 다르다. 그 사람이 욕심내는 거, 바라는 거, 또 이기심 이런 게 다 다르다. 그 사람은 함께 한 사람이 아니야. 몸은 같이 옆에 사니까 함께 다니만 마음은 전혀 딴 판이야.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를 굉장히 이쁜 여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사랑해서 같이 잠을 자. 근데 여자는 잠 자주는 척하면서 뭘 바래? 그 남자의 돈을 바래.
그런데는 남자의 바라는 것과 여자가 바라는 것 다르죠. 그런 경우에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써. 동상이몽. 그건 함께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거는. 몸만 같아서. 상은 같은 증거에 사도 이건 이걸 함께 하는 거야, 상은 함께. 근데 마음속의 꿈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딴 생각을 해.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죠? 우리도 주님이 하는 생각을 우리도 하고 주님이 바라는 것을 우리도 바라고 주님이 하는 말을 우리도 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일을 우리도 베풀고 이렇게 주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 그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생활을 살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주님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같은 긍휼과 동정심을 가지고 주님과 주님이 하신 말과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어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품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함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하늘의 가족들로 하늘의 성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Raise me up to